무지 무식 무능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찔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공부 좀 하십시오. 주 52시간을 넘어서 69시간을 어쩌면 120시간으로 되돌아갈지 혹시 모르겠다라고 지적하시고요. 이재명 대표님 69시간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때 국민의힘을 패싱시키고 선택적 근로시간 단계 늘리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 69시간제 현행 제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1 다수당 야당 대표가 댕치라는 용어를 써가 하면서 선동질 그만하십시오. 아숙하시고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질을 하시다가 엄청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성남시의 당군 일의 최대 손실을 가져줬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알고 했다면 당군일의 최대 사기꾼이요. 모르고 했다라면 무지, 무식, 무능한 사람이다. 무지, 무식, 무능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찔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공부 좀 하십시오. 어제 노동시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데 주 52시간을 넘어서 69시간을 어쩌면 120시간으로 되돌아갈지 또 혹시 모르겠다라고 지적하시고요. 장시간 노동의 저생산 노동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이제 우리는 4.5일을 향해서 선진국을 향해서 국가 경제 수준과 경제 선진국에 걸맞는 그런 여가가 있는 노동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69시간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때 국민의힘을 패싱시키고 선택적 근로시간 상기업 늘리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 69시간제 현행 제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20시간 관련돼서는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 1개월 이내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69시간이나 120시간 하는 데는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4.5일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님 지금도 4일 가능합니다. 10시간씩 4일 하면 40시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1 다수당 여당 야당 대표가 쟁취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선동질 그만하십시오. 자숙하시고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